지우 68번 읽기고요. 준비 좀 할게요. 내보내기. 아이고야, 잘못 눌렀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읽기 연습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Do you like mountain climbing? 너는 산 오르는 것을 좋아하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넌 등산하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mountain climbing? 그렇죠. Do you like mountain climbing? 오케이. 계속해서 문장 문장. Then how about Mount Everest? Then how about Mount Everest?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란 말을 우리말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걸 줄여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then은 영어로는 뭐 대시고 왔다라는 얘기일까요? If 그렇지. If 누가다, you가 like 한다면 무엇을 mountain climbing 있으니까 그래서 then은 뭐 대신 왔다? If you like mountain climbing. 그렇죠. Mountain climbing의 스펠링이 좀 틀렸군요. Mountain climbing. If you like mountain climb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n은 뭐 대신 왔다? If you like mountain climbing. 그렇죠. If you like mountain climbing, how about Mount Everest?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Then how about Mount Everest?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다음 문장.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렇죠.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네, 뜻은 에베레스트 산은 가장 높은 산이다. 세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렇지.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아이고, world?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아주 잘했습니다. 문장이 주어가 궁금할 때라 했어.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누가죠? 우리말로 살펴봐도. 누가? 마운트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뭐다? 이가 다 부분이고. 누가 다 부분에서 누가라는 부분을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주어라고 하고요. 주어 그거는 그냥 얘를 who나 what으로, 사람은 아니니까 who가 아니고 what으로 바꿔서 그냥 물음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Mount Everest?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뭐라고요?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바로 어떻게 됐다?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렇죠.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About 400 people try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year. 뜻은 400명의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오케이. 자, about의 뜻이 안 보이네요. about은 대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다?
대략? 그쵸. 그래서 대략 400명의 사람들이 뭐 한다? 노력한다. 노력한다. 그쵸. try 한다. 자, 지금 요 토막의 특징은 climb의 뜻이 뭐예요? 오르다. 오르다라는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앞에 뭐 붙었으니까? 투 붙었으니까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고? 네 가지. 그쵸. 그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그렇죠. Every year 뜻은? 매년. 그러니까 대략 400명의 사람들이 매년마다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것. 이거 한번 길어봤자? It. It이죠. About 400 people try it every year. 그것을 물어봤다. 자, 얘는 그러면 이외에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기 위해서 그건 위에서 하고 위하여 똑같고요. 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to climb에 제가 올라가 what. 얘는 wh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그거 다음에 올라가기 위하여 지금 얘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올라가기 위한 뜻은 비슷하지만 얘는 다른 질문이에요. 어떤 오케이 올라가기 위한 시간 올라가기 위한 뭐 사다리 어떤 사다리?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 어떤 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얘도 왜? 라는 질문이에요. 어우 춥다. 여기 올라오니까 춥다. 왜 춥다? 여기에 올라가서 춥다. 왜 춥다? 올라가서 춥다. 이렇게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노력한다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무엇을 노력하니?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요건 조금 새로운 걸 가르쳐 줄 거야. 자 이게 궁금하면 우리말로 about 400 라는 대답이 궁금하면 자 이런 질문이 될 거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려고 노력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자 숫자가 궁금하면 숫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How many people try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year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년마다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까? How many people try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yea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people try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yea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렇죠. How many people try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year? About 400 people try to climb Mount Everest every year.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n they go up the mountain, their backs are heavy with axes, bottles, tents, and other things. 오케이. When they go up the mountain, their backs are heavy with oxen, bottles, tents, and other things. 뜻은? 그들이 산을 오를 때 그들의 가방은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산을 올라갈 때 When they go up the mountain 그들의 가방들은 무거워요. Your bags are heavy. 자, 이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 부분이고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죠? 비동사죠. heavy의 뜻이 뭐기 때문에 무거운 어떤 무거운 앞에 비동사 붙이니까 어떻다? 무겁다. Their bags 한번 길어봤자 이거 보여요? 그렇죠. 가방 하나에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길어봤죠? Day. Day죠. 그것들이 무거워요. They are heavy. 그래서 여기에 is가 아닌 are가 있는 겁니다. Their bags are
heavy. 그 다음에 with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로란 뜻이에요. 악세 bottles.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When they go up the mountain, their backs are heavy. 뭐뭐로? With oxygen bottles and tents and other things. 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When they go up the mountain, their backs are heavy. With oxygen bottles and tents and other things. Okay, 아주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n they come back down, their backs are very light. 그렇죠. But when they come back down, their backs are very light. 이 뜻은 그러나 그들이 다시 내려올 때 그들의 가방은 매우 가볍다. 그렇죠. Light의 뜻은 가벼운. 또 어떤 시죠? 그래서 여기에 얘를 붙여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ght의 반대말은 heavy. heavy였죠. 됐습니까? 그러나 but 그들이 아래로 다시 되돌아 내려올 때 when they come back down 그들의 가방들은 엄청 가벼워져요. their backs are heavy light.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but when they come back When they come back down, their backs very light. Are very light. Okay, but when they come back down, their backs are very light. Okay,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climbers leave their trash on Mount Everest. 이 뜻은 그 등반가들이 남긴다. 그들의 쓰레기를 에베레스트 산에. 그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들의 쓰레기란 대답 듣고 싶어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그래서 누가 등반객들이 뭐 한다? 남겨둔다. 비동사라면 여기에 이런 거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do the climbers 한번 길어봤자 they죠. 여러 명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 do죠. 자, 그러면 등반객들이 에베레스트산에 무엇을 남겨둡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 the climbers leave on Mount Everest?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산에 무엇을 남겨놓니? What do the climbers leave on Mount Everest? What do the climbers leave on Mount Everest?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climbers leave their trash on Mount Everest. What do the climbers leave on Mount Everest? They leave their trash on Mount Everest. Ok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Mount Everest is full of trash. 무슨? 그래서 에베레스트산은 쓰레기가 많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단어 할 때 배웠던 게 나오네요. 이게 뭐였더라? Be full of.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으로 가로차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없다 치고요. 쓰레기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쓰레기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에베레스트산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에베레스트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What is Mount Everest full of?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So Mount Everest is full of trash. So Mount Everest is full of trash.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How high the Mount Everest is but a lot of trash. 오케이 뭐 좀 이상하게 들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ow high the mountain is, but hot what? A lot of trash. Okay,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 산은 정말 높다. 그렇죠. 읽어보고 감탄문이라는 데 있어요. 정말 높구나. 그 산은. 그러나 쓰레기가 정말 많다. 정말 a lot of trash이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산은 정말 높구나 How high the mountain is 그러나 정말 많은 쓰레기구나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How high the mountain is What, but, what a lot of trash. Okay, excellent. 훌륭합니다. 잘 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과정, 교재, 그림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큐! 준비됐죠? 조금만 더 배우면 나와주세요. 오케이.